배고파요. 김밥이 들이 있어요. 내 눈에 보이는데. 저 다 우리 입으로 갈 것들이겠지? 오늘 딸기 귀걸이 했어요. 귀엽죠? 딸기 딸기. 내가 뭐 했다고 짜증나는데? 내가 뭐 했다고 짜증나는데? 제가 신비랑 배드민턴 쳐서 두 번 이길 거라고 나 호환 장담을 했거든요.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드릴게요. 지금 저 친구가 아직도 제가 미치는 줄 알아요. 저 표정지만 저는 이제 꽤나 칠 수 있는 배드민턴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. 꽤 칠 수 있는 거였어요? 가운데 소환 씨가 슬레이트 한번 맞춰주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맞습니다. 순대가 아주 맛있어요. 촬영 끝나고 오늘 리얼리티가 어떤 여정을 보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밥을 잘 채워줘야 됩니다. 너는 왜 대사람한테 춤을 추고 있어? 붉음도 안 가리고 혼자 춤추고 있을 거잖아. 지금 그거 없으니까 억울하진 않아. 진짜 지금 아직 안에 안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진짜 짱이에요. 뭔가 아름답다. 뭐 이런데 너무 오랜만인데? 보니까 막 체험방 이런 거 많던데? 빨리 하고 싶다.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넓어 여기.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다 쓰지? 저는 최기대한 우중충한 옷을 골라봤어요. 왠지 아세요? 저의 큰 그림이죠. 밤에 야외 촬영을 하면 벌레들은 밝은 데를 찾아갈 거예요. 저는 어둡게 숨어 있을 거랍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한복을 입었습니다. 한복의 금발이라니 약간 러시아 소녀들 같아요. 지금 러시아 소녀들의 한복체요. 러시아 소녀들이 한복체요. 나만 자 오셨어요? 근데 자네 왜 머리가 노랗나? 나 이거 머리가 왜 이랬나? 나 이거 노랗나? 왜 귀걸이가 빛나나? 물이다! 씨 물은 아이시스. 아 시원해.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방에 들어갈 건데 제가 스파인지 우정꾼인지 전 지금도 모르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스파이면은 티가 너무 날 것 같아요. 서로의 눈동자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. 네, 저기 세 명은 스파이네요. 순이 이상하네. 순이야, 순이는 여기서 산 지 얼마 됐어? 아, 이거 순이 개인 인터뷰인데요. 순이는 다른 사람과 인터뷰하지 않아요. 순이 순이 몇 살이야? 순이 살 만큼 살았어요. 순이는 다른 사람과 인터뷰를 하지 않아요. 봐. 순이도 할 수 있어. 야, 너 가르치고 지금 가르치래. 오케이. 왜 저렇게 뛰어? 오케이. 머리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딸 생각입니다. 우와.
짠. 머리가 너무 길어요. 위도 잘 따보겠어요. 왼쪽은 생각보다 잘 묶었군요. 제가 유주 머리도 따줬어요. 잘 땋진 못하지만 유주가 부탁하길래 이렇게 따주었습니다. 머리가 너무 많아. 짠! 한복에 어울리는 양갈래 따키가 완성되었습니다. 아, 풍기 났나? 뒤통수 괜찮나요? 네. 짠! 완성! 즉석 머리 따키 완성. 순이 추워서 좀 갈아입었어요. 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순이 갑자기 어른 순이 됐네? 아, 아까 좀 꼬마 순이 같았는데. 아, 지금 약간 어른 됐어. 아, 뭐야. 나 약간 아까 꼬마 순이 때 인터뷰했어야 했는데. 순이 약간 흑화했어요. 이제 언니들 괴롭히러 갈게요. 야, 될 것 같은데? 아,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잡던 양궁이 아니라 맞아. 채도 다르고 이런 질감도 다른 친구여서 지금 뽁뽁이거든요?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. 진짜 양궁 해보고 싶어. 재밌어, 근데 양궁. 근데 뽑는 게 너무 힘들어서. 다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. 이거? 어떻게 해야지? 원래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? 아니야, 그쪽으로 하면 너 손 안 돼. 어. 쓰이지. 너 손, 너도 손났어. 얘를 여기로. 어. 아. 너 손 이렇게. 또 속이면 안 나. 그치? 다 걸로 가지.